제가 한번 집어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시구나. 다치신 거예요. 일하다가. 아, 하고 싶은 게 계셨구나. 네. 걱정 마세요. 다들 제 실력은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잠시만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对。
게요뭐이정도갖고와서아무것도안해이정도저보다더잘하시는분계세요저보다더진짜실력이제일보이시는분계시죠네아그분은오히려저보다더잘하세요진짜네진짜너무좋으셔가지고네.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상처 났거나, 그럼 지저분. 좀 담그고 오셔야죠. 근데 상처 나가지고 오시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힘들어하다면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쳐서 오신 거니까 보통 다치고 싶어 다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치고 싶어 다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다치게 된 건데.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죠.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치나요?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언니 다칠 것 같은 건 아니라 대부분. 얼마든지 전 안전력 있을 거니까요. 뭐 고민 상담하러 오셔도 되고요. 네, 뭐 상관없어요, 저. 안전일 거라 보고 오세요. 제가 어제 얘기는 들어드릴게요. 에이, 그럴 것도 그러신다. 별거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군지 알아야 될까요? 저의 낸산 오빠이자 현재 문장님이세요. 지금 뭐 채널 자체가 좀 바뀌었고, 네, 구독자분도 1000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죠. 축하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제 클로나틱하고 아빠 ASMR 하시는 보이는 게 하고 계신 분이세요. 맞아, 그분이 저보다는 더 치료도 잘하시고 고민 같은 것도 고민 같은 거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서 있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번에는 더 치고 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내사 아빠가 여름에 차량 갔다가 무릎도 치고 오셨거든요. 무릎. 그것도 한 그때 한 8번을 깨웠다고 했나? 아무튼 이제 좀 뭐랄까 좀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본인도 뭐 촬영 하나 다칠 줄은 알았겠어요. 촬영 하고 나 다칠 줄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본인이 다치고 싶어 다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실수나? 그죠? 실수나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뭐, 그죠? 예? 네. 그,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봬요. 네, 들어가세요.